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드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ssion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예, 아빠는 이게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왔나?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열 번째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 번에 가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야, 충격인데. 수급실. 조현기. 수급실. 네. 충격이네. 고수님들 수급실 하고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 중입니다. 우리 누나들하고 쟤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에 와서 폭탄을 내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두 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추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린 실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만 다섯 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잃고 바로 뒤에 다섯 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잃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쾅 날아오니까 아버님 지게를 치고 이쪽에 수로에 차밖에 없습니다. 탁 차밖에 없어서 탁 보니까 처자식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세 개의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 혼자 이쪽에 차버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지게를 치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다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싹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나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니 손가락 움직이기 시작.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개새끼. 부모님은 살아서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나하고 같이 평생까지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훈련이 떠나시더라고. 오늘 이별에 대해서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